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년 만에 암에 안 걸리는 몸 만드는 방법입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4가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4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반년에서 1년 동안의 암 체질을 바꾸는 법.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뭔가 암 체질, 암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측면도 있지만, 암을 낫게 하는 거. 이미 이제 몸 안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게 식이요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식생활을 바꿔 나가시면은 이제 암이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요법 8대 원칙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이제 1에서 4대 원칙 소개해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 5에서 8대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살기 쉬운 체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한 일주일 하고서 왜안 바뀌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원칙을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원칙. 무염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염분을 과잉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직접적으로 위 벽에 작용하기가 쉬워지고요. 또 손상된 위 점막은 파일로리균이 증식해서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염분 섭취는 뭐 보통 이제 하루에 2에서 3그램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의 해조류나 어패류를 통해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소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는 다시마나 멸치로 국물을 낼 것을 권하고요. 향신료와 식초, 레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염분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습니다. 뭐 절인 음식, 염장품, 저장식품, 뭐 햄, 소세지 이런 가공식품에는 다량의 염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금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난 소금을 안 먹어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금이 이미 첨가된 식품들도 많이 있다. 이 식품들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사족보행 동물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도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발암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촉진해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병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성도 높입니다. 그래서 육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암에도 안 좋고 다른 생활습관병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뭐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뭐 등푸른 생선이나 재첩, 바지락, 귤등 어패류,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뭐두번 정도는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제사항이 있는데, 방목한 건강한 닭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뭐 시중에 파는 일반 닭을 드시면 안 되고요. 정말 건강하게 키운 그런 닭고기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마저도 안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살아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난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이런 고기를 선택해서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폴리페놀 등 암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이토케미컬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또 채소와 과일에는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보급, 정장작용, 면역 강화작용 등 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이제 무농약,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농약을 쓰지 않은 그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는 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무농약이나 정농약 채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와 과일을 먹는 이는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농약이 들어간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먹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싸더라도, 무농약 제품, 식품, 저농약 식품을 드실 것을 권하고요. 아,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농약을 확실하게 제거해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많이 있거든요. 그 과일이나 채소의 농약을 제거하는 세척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이런 채소와 과일은 많이 섭취할수록 좋으니까요. 주스로 만들어서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 양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갓 짜낸 주스를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귀찮거든요. 저도 이제 만들어 먹어보면은 아 이거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뒤처리하기도 생각보다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갓 짜낸 주스를 그때그때 마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칙,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쌀이나 보리의 배아 부분에는 비타민 B군과 효소,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과 식이섬유 등이 있어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입니다.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 이 쌀의 그 배아 부분에는 농약이 수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고를 때도 반드시 무농약 쌀을 고르셔야 돼요. 감자류와 콩류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 콩이죠. 콩에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네 가지 원칙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총 8가지인데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무염식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하라.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라. 세 번째, 무농약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라. 네 번째, 현미와 통밀, 감자류와 콩류를 많이 먹어라. 이 네 가지 원칙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원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셔서 6개월 정도, 뭐 1년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 건강은 정말 제대로 회복이 되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1년 만에 암에 안 걸리는 몸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원칙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반부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원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유산균,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 챙겨 먹기. 이 유산균과 해조류, 버섯은요, 면역력 강화의 필수 식품입니다. 유산균은 장내의 좋은 균을 늘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는 나쁜 균을 억제하는 등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위암의 원인인 파일로리균의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유산균 제재료들을 많이 드시죠?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5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어도 300g은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해조류에는 칼륨, 칼슘, 요오드, 후코이단 등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버섯,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부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내 면역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영양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꿀, 레몬, 맥주, 효모를 먹어라 라는 원칙인데요. 이 꿀은 자양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꿀에 들어있는 꽃가루는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구연산 회로를 부활시켜 세포 대사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레몬도 비타민C, 구연산, 폴리페놀, 칼륨 등 암을 억제하는 데 꼭 필요한 유효 성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모두 이런 이제 농산물, 뭐 채소라든지 과일을 드실 때는 항상 무농약 또는 전농약인 것을 고르셔서 농약을 깨끗이 씻어내서 드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생소하긴 한데 이건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암 환자분의 그 식단에 들어가는 보충제입니다. 보충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연식품이 아니라서 약간 약을 파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와테어 다카오 선생님이 이제 유일하게 추천하는 이제 보충제인데 그럼 이 맥주 효모가 대체 무엇이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중간적인 존재로 양쪽,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만 취한 단백질이라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최고의 식품이고요. 암 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총 20정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 다카오 그 박사님이 이제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럼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맥주 효모 이걸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원칙,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활용하라.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식물성 지방 역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생선기름이나 식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이 주를 이룹니다. 이 지방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1가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계 불포화지방산, 오메가6계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들을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하나 나쁜 게 아니고요. 골고루 섭취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은 근데 우리가 먹는 식품들 대부분이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과자, 레토르트 식품, 뭐 인스턴트 식품, 뭐 치킨, 뭐 이런 것들 있죠.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경우에 오메가6의 섭취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느 하나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은 오메가3를 많이 먹어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의 식생활은 오메가3는 거의 안 먹고 오메가6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뤄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오메가3를 뭐 보충제로 섭취해라, 뭐 오메가3가 많이 든 식품들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원칙, 자연수를 마셔라. 물은 우리 몸의 60%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대사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2리터 많이 하죠. 그건 이제 권장량이고 이제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고 와테어 다커 박사님은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있겠죠. 수돗물은 잡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나 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면은 체내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지난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암의 발생, 노화,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자연수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자연수도 우리가 시중에 생수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도 있어요. 첫 번째가 내추럴 워터입니다. 이것은 특정 수원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여과해 가열 살균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입니다. 천연 미네랄이 녹아있는 지하수로 가열 살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추럴 워터와 내추럴 미네랄 워터의 차이는 가열 살균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되겠죠? 미네랄 워터가 있습니다. 이 미네랄 워터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여러 개를 섞거나 미네랄 성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과해서 가열 살균한 게 되고요. 네 번째는 보틀드 워터라고 해서 증류수 등 지하수원 이외의 물을 원료로 살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뭐 삼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정 뭐 생수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수를 그냥 눈 감고 골랐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입니다. 내추럴 미네랄 워터. 그래서 천연 미네랄 녹아있는 지하수로 가열살균 하지 않은 거. 가열살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효소가 이제 살아있고요. 또 미네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치 부족할 수 있는 소량의 미네랄들을 물을 통해서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도 결과적으로 암 환자나 고령자에게는 가열살균을 하지 않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좀뭐 여러분들 뭐 인터뷰하다 보면은 생수를 추천하더라고요. 뭐 쓴물을 있는 그대로 드실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제 정수된 물을 먹느냐, 이제 생수를 먹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정수는 이제 그게 이제 필터를 통해서 뭐 미네랄들이 걸러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 생수를 추천하시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을 끓여 먹습니다. 보리차나 이런 차로 이제 끓여 먹긴 하는데. 차로 끓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죠? 끓이기 때문에 각종 효소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은 사실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뭐 보리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넣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양분이 녹아나올 수 있겠죠, 그 물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선택하시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내추럴 미네랄 워터 생수를 많이 추천하시더라.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몸 만드는 원칙.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챙겨 먹어라. 여섯 번째, 꿀, 레몬, 맥주 효모를 먹어라. 일곱 번째,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활용하라.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원칙들 잘 기억하셔서 앞에 영상에 소개해 드린 네 가지와 오늘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이 여덟 가지 원칙을 특히 암 환자분들은 명심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암을 우리 몸에서 암을 몰아내고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